안녕하세요. 자기 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상 눈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하고는 친구를 해서도 가까이에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인지 한번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 사진의 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인지 좀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 눈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 하고 아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눈인데요. 우선 보도록 하죠. 이 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윗눈꺼풀이 보통 이렇게 아랫눈꺼풀을 싸고 이렇게 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윗눈꺼풀하고 아랫눈꺼풀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원을 그리고 있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을 때는 이런 형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그것이 착한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이 속과 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되신 분들께서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보자면,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싸고 눈을 싸고 돌다가 이 끝부분이 눈꼬리가 지금 현재 없죠. 없는 상태에서 아랫눈꺼풀이 이렇게 직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직선을 그린다는 건 이 눈꼬리 부분이 이렇게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눈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앞부분이, 이 앞쪽 부분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우월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월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쪽이 둥글어지면 둥글어질수록. 자, 눈꼬리는 아무튼 일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눈꼬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를 그리고 있으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좀 좁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면이, 이렇게 앞눈 마찬가지로 뒷 눈꼬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부각되는 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너그럽지 못하고 이해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정말 속과 겉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했을 때 착한지 나쁜지 그거는 상관없이 속과 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이마를 가린 눈을 가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가 가려진 상태에서 머리를 스타일을 하고 있다면 약간 우물합니다. 밝지 못한 성격을 좀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마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머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눈 말고 머리 스타일 말고 입도 있습니다. 입도 삼부합이 좀 갖춰지는 것인데요. 자, 입을 보시면 우선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분들이 있습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좀 우울하고 우물합니다. 보통 밝은 성격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성향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입 하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직선을 그리고 딱 끝이 이렇게 다물어진 상태. 이런 경우에는요, 자신의 생각이랑 사고력을 절대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리 스타일도, 이마를 가린 이런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눈꼬리가 이렇게 직선을 그린 상태에서 둥근 형태, 이런 삼부합을 갖추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친구는 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하고는 나중에 되어서 꼭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나신다 할 때는 꼭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관상을 가지신 분들께서 또 손모양을 또 보게 되면 그 손모양에 따라서 사람 상대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영상 6편을 한번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시형, 주걱형,
광형 이 세 가지에서는 물질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욕에 상당한 강한 의지를 좀 보이고 이런 관상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물질욕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하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막 들이댑니다.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이런 관상을 가지고 그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상대의 어떠한 피해와 상관없이 굉장한 의지와 인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을 가지고 그런 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물질적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원추형, 사색형, 첨두형 이 세 가지에서는 정신형인데요. 이런 정신형이 이렇게 이런 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놓은다고 해야 되죠. 그런 형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손 모양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눈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종합적으로 그 손 모양까지 같이 겸해서 볼 때는 굉장히 이타심이 없고 이기적인 그런 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배려심이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배려심은 누구나 좀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배려심은 누구를 이해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하는 건 뭐 자기와 맞지 않으면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타심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타심은 남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이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상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볼 때는 소시오패스까지 가깝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형식으로 막 보이다가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라든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는 느낌이 오면 사람이 확 돌변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소시오패스인데요. 보통 예를 하나 들자면 돈을 빌려갔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는 거죠. 돈을 안 갚으면 좀 갚아달라고 재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갚아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아직 돈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다가 이 빌려준 친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욕을 했습니다. 너 XX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빌려간 친구가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욕하냐, 이 새끼 너 욕하니까 너한테 돈 안 갚아.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그 친구를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고 막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빌미 하나로 해서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빌려주고 받으려다가 오히려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못난 놈이 되는 거죠. 그런 친구가 바로 이런 관상을 가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도와주고 해주려다가 오히려 대리어 욕만 먹고 나쁜 놈이 되고 정말 억울한데요. 법정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에게 피해를 받는 것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의 벌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시고 사람을 멀리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면 해로운 사람, 이롭지 못한 사람, 이런 걸 좀 아시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